What's up?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24/7 chilling이에요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오늘 오후에 뜬금없는 영상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Rap of China 2020. 사이퍼가 올라왔어요. 랩스타라는 노래인데 여기에 J-POP? 박재범이 있더라고요. 박재범이 프로듀서예요? 여기에? 깜짝 놀랐습니다. 그러면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 이동이 사실 저희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.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박재범 씨가 중국으로 가는 문제도 그렇게 뭐 이상이 없는 건가요? 예, 어찌됐든 자, 이번 시간에 랩 오브 차이나 2020 랩스타 사이퍼 비디오를 보려고 하는데요. 어쨌든 조금 뜬금없는 조합에 놀라면서 비디오를 보기 전에 라인업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리스는 뭐 항상 있었고 그리고 울판이라고 돼 있는데 판 웨이보 이분도 항상 있던 분이죠.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. 여기 제인 장이라고 하는 분이 검색을 해보니까 장량잉 이라는 중국의 여자 가수분이시더라고요. 힙합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예전에 잼도 그렇고 이 랩 오브 차이나에는 이 힙합 씬보다는 힙합 씬 외의 인사를 여기 프로듀서로 참여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가이라는 래퍼가 있어요. 저 이분 알아요. 중국 힙합 검색하다가 그 거시 뮤직 사이퍼? 라는 비디오들이 굉장히 자주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봤던 그 스킨헤드를 하고 있었던 래퍼였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분의 랩을 이렇게 들어보는 것은 처음이에요. 그리고 J-POP이 있습니다. 예, 그래요. 어찌됐든 이 비디오를 보려고 하는데 아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. 제가 이 랩 오브 차이나 컨텐츠를 할 때마다 방송 저작권 문제 때문에 차단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. 정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더 많은 차단이 사실은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고민 끝에 어떻게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하니까 리슨업 사이퍼 기억하시죠? 제가 그때도 리뷰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래퍼들의 음악은 짧게 들어보는 모습만 나오고 저의 생각들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가사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물론 뭐 이 컴피티션에 관한 가사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냥 랩 플로우와 그들의 바이브만 듣고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한 명 한 명씩 듣고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게요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.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아, 이분이 가이구나. 사실 저는 이 음악이 조금 제 취향은 아니에요. 갑자기 막 밴드 음악이 나오면서 락적인 느낌으로 가는데 저는 이전 사이퍼 음악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은데요. 약간 힙합의 느낌으로 느껴지는 것보다는 무슨 올림픽 메인 테마 음악 같은 느낌이 있어요. 물론 너무 좀 오리지널리티에 가까운 힙합 음악을 만들어서 그거를 메인 테마송으로 부른다면 방송국 입장에서도 대중적인 느낌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좀 이런 올림픽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좀 래퍼들의 랩과 음악이 약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조금 따로 노는 느낌인 것 같아요. 자, 판웨이보 이분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이분이 랩하신 거 막 들어보긴 했는데 한국의 래퍼로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YG에 있는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약간 바비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좀 거친데 동물로 치면 약간 늑대처럼 이렇게 랩이 약간 좀 진행되는 기분? 늑대가 달려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조금 특징인 것 같아요.
제인창, 장량잉 이분은 처음 보거든요. 랩이 들어봤는데 되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플로우에서도 윤회이님 느낌을 조금 풍기는 것 같아요. 윤회이님도 약간 노래랑 랩을 넘나드는 어떤 그런 벌스들을 이렇게 뱉는데 이게 조금 듣는 이의 느낌으로는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요. 굉장히 랩이 하드한 것보다는 좀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기품 있는 느낌으로 랩을 하신다고 해야 되나? 사실 흔한 스타일은 아니에요. 좀 유니크한 스타일로 저는 들려서 나쁘지 않아요. 어? 어? 아니 박재범 사장님이 중국어 랩을 하시네요? 나 중국어 랩 하는 거 처음 들어봐요. 미국인 출신이니까 영어 랩을 능한 것도 알고 있고 한국어도 많이 실력이 발전하셔가지고 한국어 랩도 잘 하시는데 중국어 랩은 처음 들어보고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. 이 중국어 가사를 본인이 쓴 건지 아니면 누가 쓴 거를 연습을 해서 그렇게 발음을 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중국어를 할 수 있고 중국어 랩 가사를 쓸 수 있던 분이었는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. 이럴 수가. 저는 이 사이퍼 보면서 가장 최고의 충격은 박재범 씨가 중국어 랩을 실제로도 저렇게 할 수 있느냐. 마지막 크리스우 들어볼게요. 크리스우 같은 경우는 자신만의 무드가 있어요. 그런 랩할 때 스타일도 있고 되게 약간 좀 차가운 느낌이 많이 들고 아무래도 뭐 트래비스 스캇 같은 아티스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오토튠 기반으로 한 그런 좀 약간 좀 신비로운 느낌으로 좀 이렇게 랩하는 느낌 있죠. 어떻게 보면은 이게 크리스우의 어떤 랩하는 스타일이 이제는 완전히 그 정형화됐다? 예, 완전히 좀 체계가 잡혔다?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네,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랩스타 뮤직비디오를 아주 짤막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아티스트들의 어떤 래핑이나 이런 거에서는 제가 별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는 저는 이 인스트루멘탈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는다. 근데 랩이라는 소재 자체에 가장 가까운 음악은 힙합이잖아요. 힙합이기 때문에 좀 힙합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음악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. 그런 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마치 올림픽 테마곡인 것처럼 이렇게 들려지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취향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. 이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중국이 힙합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럴 것 같았으면 방송국 관계자분들도 조금 힙합에 무게를 두는 그런 음악을 좀 프로듀싱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.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이게 또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또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저는 그분의 견해를 인정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